M오토 데일리 이상원 기자 자동차의 본고장인 독일 모터쇼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오는 12일 개막하는 2019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IAA에는 세계 1-4위 메이커 중 독일 폭스바겐 그룹을 제외한 르노 니산 그룹, 토요타, 제너럴 모터스, GM이 모두 불참한다. 여기에 이탈리아계 미국 자동차 업체인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프랑스의 PSA 그룹도 불참한다. PSA 그룹은 올 초 프랑크푸르트와 경연제로 열리는 프랑스 파리 모터쇼와 상하이 모터쇼 등 중국 모터쇼에만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국산차 업체들은 현대, 기아차는 2년과 같이 부스를 만들 예정이지만 매회 참여해왔던 쌍용 자동차는 지난해 파리 모터쇼에 이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도 불참한다. 이에 따라 이번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는 주요 자동차 메이커 중 폭스바겐 그룹과 BMW, 메르세데스 벤츠, 영국 제규어, 일본 혼다, 한국의 현대, 기아차 등만 참여할 전망이다. 독일 자동차 연구센터 CAR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모터쇼 참가 취소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이번 IAA는 문제로 가득 찬 무역 박람회로 바뀌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 관계자는 2020년부터 새로운 EU 유럽 연합의 이산화탄소 4-2 배출 규제가 발효됨에 따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참여 업체들은 우선 출시할 새로운 전기 모델만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내년부터 강화되는 배출가스 규제에 따라 4-2 배출가스를 킬로미터 당 95g 미만으로 맞추지 못할 경우 등록된 각 차량에서 초과되는 그램당 95유로 12만 5천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미래 전기차 디자인의 방향성을 담은 EV 콘셉트카 45를 공개한다. 또 아우디는 포뮬러 1 레이스카 트론 FE06을, BMW는 331 세단을, 미니는 첫 번째 전기차 미니 쿠퍼 SE를, 폭스바겐은 ID. 3과 신형 역을 포르쉐는 전기차 타이칸과 카이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각각 공개할 예정입니다.